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검토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질소비료 나와 있으니까 암모니아 대량 합성으로 바로 4번으로 연결되셨을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난 수소야, 난 탄소 질소야. 분자의 구조가 머릿속에 탁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공유 전자쌍 C를 중심으로 4개.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의 한 개이기 때문에 네 배가 맞아라는 거 확인. 뒤에 해당하는 원소는 알루미늄이죠.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자유전자 이동으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더라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C, Cl4는 모두 8전자,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더라.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증가, 핵과 전자와의 인력 증가로 오그라든다. 정확하게 점검되셔야 되고요.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반지름이 증가가 되죠. 그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껍질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체외곽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감소하더라라는 걸로 감소, 감소 증가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4번을 보시면 물에 녹았을 때 산성 수용액이 된다라는 건나 산이야라는 걸로 바로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C2 확인하시고요. H4 확인하시고요.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된 분자이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A분의 B니까요. 답은 2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5번을 보시면 아,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 내용이구나.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박을 그대로 관통한다라는 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라는 걸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극히 일부의 입자가 경로가 휘어지거나 튕겨 나왔다라는 건 아, 난 헬륨 원자 핵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플러스 입자랑 정통으로 만났을 때 튕겨 나가고요. 빗 맞았을 때 경로가 휘는 형태가 되더라. 알파 입자를 산란시킨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 발견입니다. 그럼 어때? 차지하는 부피는 굉장히 작지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실험 자체의 설명이 가능하더라. 기획득은 3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농도 문제를요, 매끄럽게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 농도 문제를 좀 매끄럽게, 유연하게 푸시는 분들은 고3이 됐을 때, 수능을 앞두고 있었을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몰 농도가 나왔을 때잘 적고 잘 곱하자 처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 난 50의 밀리몰이야. 그런데 2g이야 라고 나와 있죠. 20g부터 먼저 한번 출발해 보실래요? 20g이면 0.5몰이야, 500밀리몰이야. 아, 동그라미 하나 떼셔서 난 50밀리몰이야. A는 1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난 얼마야? 50밀리몰이야, 난 200밀리몰이야. 가나를 모두 혼합한 다음에 물을 첨가했기 때문에 V밀리몰은 250밀리몰이다. V는 250이다라는 걸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1페이지 굉장히 쉬운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7번을 보시면 뭘 묻는지를 확인하세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압력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어. 아,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부피비 분자 수비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는구나. 그러면 V리터가 있으니까 숫자가 조금 크지만 10몰이야, 20몰이야, V몰이야로 갈게요. 기체는 반드시 몰로 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량을 보시면 아, 4대 11이다라는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나 1몰일 때 32g 이하를 툭 곱해주시고 난 1몰일 때 44g 이하라는 거를 툭 곱해주시면 몇대 몇으로 나와 있죠? 4대 1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4를 먼저 죽이시면요, 8이 될 거고요. 4를 죽이시면 1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2가 될 거잖아. 4대 1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0, 20이 속어가 되는 형태가 되면 되겠구나. V는 20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요. 원자수 떴다. 분자수의 정수배를 묻는 거다. 분자수가 10몰, 20몰이야. 1몰, 2몰이야. 로 가셔도 되세요. 난 1몰일 때 산소 원자가 2몰이야. 난 1몰일 때 산소 원자가 1몰이야.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보세요. 1대 1인데 그냥 산소 원자수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 산소 원자수이기 때문에 부피를 툭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아 라는 걸로 정확하게 논해 주셔야 되고요. 산소 원자의 질량을 묻는 거나 산소 원자 개수를 묻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부피비가 1대1이니까 분자수가 1대1이죠. 나 1몰일 때 산소 원자 1몰이야. 나 1몰일 때 산소 원자 2몰이야 라는 걸로 쌤이 정확하게 정수배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기억만 1번이세요.